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도 유다, 종말도 유다. 구약도 북방한란, 종말도 북방한란. 이 한란을 피하는 길은 유다집의 원수를 없애고 목을 잡고 시온에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 정부를 세울 때 원수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셔서 아버지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제 값으로 죽어서 소망이 없고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건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한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덮어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패역도 죄도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자비로 덮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유태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기독교도 재림의 주를 세일을 받아주지 않고 용을 따라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화가 난 나이다. 그래서 이번에 즐겨 순종 안 하면은 북방칼에 붙여버리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사야서를 듣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일 창조로 고쳐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나이다. 이 아침도 아버지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보좌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 알고 이 한국 광산에 이 구장성과 이 장막에 이 구의사 장막에 이 나라에 강권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를 구원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적은 힘이지만은 주님 동방 역사의 보탬이 되고 바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입니다. 36장은 북방 아수르의 해방입니다. 이 한국 땅에 있을 일을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유다왕 히스기야의 정권에 한란이 났습니다. 자,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왕된 지 14년째 전쟁이 났어요. 이것이 BC 707년인데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올라간 반에 뭡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단 말이죠. 그럼 아수르가 높아요? 유다가 높아요? 유다가 높으니까 지형적으로는 아수르가 높아요. 북쪽이니까. 그런데 남쪽 유다로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유다는 유다기 때문에 손 못 댄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게 현재 사건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 뭡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그렇게 종말이 지금이란 말이죠. 구약은 처음이고 종말은 지금인데 종말을 구약 때 미리 보여줬다. 그 우린 종말에 사는데 구약이 종말이고 지금이 종말이요. 알아들었어요? 그 구약과 신약과 똑같은 거예요. 사진과 실물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공개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예? 이 성경 아는 사람 없어요. 시대 대표 말지 그 백성들도 몰랐어요. 찾아봅니다. 신명기 29장 찾으세요. 이 성경은 누구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자, 29장 잘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1절에요. 자, 호렙에서, 호렙산입니다. 자, 호렙은 시내산인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 십계명입니다.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모압은 이방이죠.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애굽은 400년 종살았지요. 7마리 짐승.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뭘 봤어요? 예? 열 가지 재앙 봤지요. 이집트에 모세가 지팡이로 막 두드려 패서 사람이 못하는 재앙을 하나님 내렸습니다. 보았어요? 3절 곧 그 큰 시험과 시험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모세야, 네가 내 종이니까 네 대신 네가 일했지, 재앙 내렸지, 목도 눈으로 봤지. 4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봤어요. 근데 모세 백성 다 봤어요, 육적으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체험하고 홍해 건너왔어요. 열 가지 재앙 내릴 때에. 근데 보긴 봤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봤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분명히 체험했어요. 걸어왔고 양고기 먹었고 피 발랐는데 그게 뭐냐 이게요. 예? 깊이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고 들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뜻을, 진리를. 하나님이 길을 깨닫는 거 안 줬다 그랬죠? 왜 안 줬을까요? 주면 왜 안 돼요? 주면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신인데 당신 백성 사랑하면 다 알려줘야 되지 왜 안 줍니까? 이게 우리 교훈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사건은 그때가 목적이 아니고 종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출애굽과 똑같은데 전부 잠들었고 애굽에 고기 먹으러 가고 수박 참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안 줬다 이게요. 이 뜻을 너는 몰라라. 너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에 갈 사람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다 떨어져요. 은혜 받아도 영혼은 곧 받았지만 육체는 죽어야 되고. 그게 모세 때 홍해를 건너왔지만 육체가 다 무슨 산 앞에 죽었어요? 호렙산 앞에서 죽었다고요. 두 명만 남고 다 죽었어. 그 왜 그래요? 깨닫는 것 안 줬다게요. 하나님 안 줬어. 그 성경을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깨닫지. 이 구비사도 마찬가지요. 동방역사, 동방의 70년 회복, 여기 히스기야 14년에 75년도 역사인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다니까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안 줘요. 다 주면 안 돼요.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 스룹바벨 세 친구, 엘리야 친구, 이사야 친구, 몇 명 안 돼, 선구자는요. 2, 3개, 4, 5개. 그러면요, 이사야 6장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에, 자, 이사야가 보좌를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찢었어요. 자, 6절 보세요.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치안바 핀 수채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이게 원죄가 없어졌어요. 이사야 원죄가 빠져나갔어요. 이게 교훈입니다. 근데 이사야도 토백해 죽었거든요. 자,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근데 이사야는 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도 순교하지만 이사야도 순교했습니다. 토백해 죽었어요. 8절 내가 이사야가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소리 준 거 신명기 29장이나 여기 이사야 6장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야곱만 복 주지 에서는 복 안 주고 이미 결정됐는데, 그러나 말씀을 고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가 불려왔듯이 이사야가 불려왔어요. 제가 가지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무슨 기꾼이 그래 들으면 알되지. 이 기가 두 가지요. 마귀가 쓰는 기가 있고요. 하나님 쓰는 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1장 보니 이 백성들이 소만터 사람이 아니고 소만터 못해. 소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폐에게서. 예? 하나님, 뭐 원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두 개가 겹쳐가지고 영육이 도저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보고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모를까요? 영적 문제거든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신의 말도 못 아는 사람 많아요. 육신의 말도. 여러분 일본말 알아들어요? 중국말 알아들어요? 영어도 못 알아듣죠? 기는 긴데 이게 지식 문제잖아요. 그럼 성경은 영적 지식인데 하나님이 열어줘야 듣지 닫으면 못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이 백성이 네 말 못 알아듣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마음이 둔했다. 그 영적 둔했다. 잠이 들었다.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예? 그게 이사야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차라리 죽으려면 그냥 죽이지. 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알려주고, 못 듣게 하고 귀를 막고 죽입니까? 이게 8장에, 예? 14절에. 마엘산 하소서 나갈 때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망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데려가지 구원이, 너나 나나 아무나 데려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니고 야곱에게 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갈 수도 없고 길도 모르고 들어도 봐도 모르고 그 귀가 눈이 열려야, 이게 성령 역사거든요. 택한 사람은 성령을 주어서 회개시키고 데려가고, 또 제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게 로마서 5장 마지막 길에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알려준 거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했어요. 그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누가 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진짜요? 그 성신 받은 거예요. 나 죄 없다 하면요, 귀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귀신 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라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율법에서는 죄가 없었는데 예수 보니까 죄가 드러나서 죄인 중에 개수를 했죠. 자, 그럼 성경이란 것은 특별한 책인데, 이 세상 글이 아니고 구원의 책인데 축복의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왕이죠. 그 이사야가 아니고 선과 구장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났죠. 이 땅이 한국 땅이에요. 유다. 예? 그 구장선과 가사가 이 중앙계단에서 올리는 기도랬고요. 예? 이장막에서. 제장막이 아니 이장막. 장막은 집을 가셔요. 예? 구의사 한 재단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줬어요. 하라고. 그래서 강건 역사. 여기 후름이 그렇죠.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신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를 줬어요. 그 히스기야가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나면 사람 죽잖아요. 많이 잡혀가고. 그 이사야를 찾아가서 왕하고 만나서 이 나라가 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 좀 하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게 75년도 역사요.
히스기야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종말에는 구약인 히스기야하고 히스기야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2700년. 그럼 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지요. 그럼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과 36년 식민지 포로되고 파리로 해방받고 이승만 장로님이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8개월, 그 다음에 61년 군사혁명, 그 다음에 14년 이렇게 75년도란 말이요. 61년 더하기 14는 얼마요? 75지. 그 이 재단 언제 세워졌어요? 74년도 9.24. 이 75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연대를 정했다고요. 그래서 248장에 아이가 태어났죠. 둘째 아들이. 이름이 마에살 하스바세죠. 걔가 아빠 하기 전에 아수르가 우호수 잡아갔죠. 그게 75년도 역사예요. 하나님 만대를 정하셨는데 당신 영광 위해서. 근데 사람은 몰라요. 저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 뭐였다고요? 막았다. 뭘 막아? 귀와 눈을 막았다. 그 너나 나나 다 들으면 다 가지요. 들어도 못 간다니까요.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동방역사 이 목사님이 받았어요. 계시로 해서 이사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분은 예표기 때문에 사명 14년 하고 갔고 우리는 지금 순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강하니 야곱이 미약해서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 지금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계시록 9장 캄캄한 밤중이란 말이죠. 그 밤에 전기불이 필요한데 응? 등불이. 그래서 수르밥에 인을 주면서 항충을 잡으란 것이죠. 그 항충 올 때 인을 쓰지 항충 안 오면은요 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정권이 구약의 정권인데 그 구약이 바로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에요. 자, 아수르 왕이 나기스에서부터 납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큰 군대를 아수르가 얼마나 커요? 유다는 뭐 조그만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께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목 수도 그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바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제 정치 방백들이 이 아수르 왕이 보내는 큰 대군 군대를 지금 만나게 됩니다. 4절 납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납사계가 아수르 왕이 나기스에서 납사계를 예루살렘 보냈어요. 그러면 북방 아수르 군대의 대표자가 왕이 보낸 종이 히스기야 왕께 이렇게 말할게요.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해방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믿어서 좋을 수가 없다. 우리 아수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올라갈 때에 골리앗 대장이 응?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개같은 놈들아 나하고 싸우자 나오라. 사울왕이 못 나가는 거요. 겁이 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요. 그래 베들레헴 다윗이 올라가거든요. 뭐랬겠습니까? 이 할례도 못 받는 개 같은 놈이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을 모욕하느냐? 해방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것이에요. 예? 그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는 기적이지요. 기적. 이적과 기적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들어도 몰라요.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골리앗 잡고 봤어요. 그런데 다윗을 안 따라와요. 다윗 옆에는 400명밖에 없었어요.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적이 다 일어났었어요. 엘리야요?
거짓은 이제 850목을 잘랐어요. 그래도 엘리야 편이 없어요.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렇게 진리야,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몰라요. 성령이 길을 열어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 영혼의 자유, 육체의 자유, 세상의 자유.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그 억압하는 마귀가 없어야 자유고지. 그 마귀 잡아야 돼요. 그 마귀를 다 쓰고 버리지. 마귀도 사명자요. 마귀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택자에게 왕권 줄였고 마귀를 보내서 고생시키는 거요. 시련을 주는 거요. 괴롭히라는 거요. 사탄아, 시온산을 공격하라. 다윗의 집을 공격하라. 예수를 공격하라. 사도들을 공격해 죽여라. 그래 죽었어요. 이번에는 스룹바벨을 공격하라. 14만 4천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공격을 이기 위해서 인을 주는 거예요. 건세를요. 언제 초막절에요. 자, 이 전쟁이 출발은 창세기 3장 에덴동 뱀과 전쟁인데 이 아수르 뱀 새끼요. 일곱 머리가 둘째 짐승이죠. 아수르가. 애급 아수르 바벨론. 자, 5절.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그게 아수르가 유다를 우습게 알아요. 유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덤벼들어. 그 유다의 빛은 아수르가 전쟁하고 내려와서 괴롭혀야 유다가 뭔지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싸움을 해봐야 된다 이게요. 그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수르의 말이 유다야 너 하나님 믿느냐? 믿지마. 혹은 애굽을 믿느냐? 상황 갈 때 지팡이야. 믿지마. 항복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금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신의 목을 잘랐죠. 그 당시에 이사 7장에.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유다를 알고 있어요. 적은 힘도 없고 우리가 도와줘야 산다. 그래서 항복하고 세금 받아가려고 전쟁했다 이 말이죠.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응? 우리 한국도요 이날까지 6.25 때 미국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사드 그 핵무기 제한하는 거 핵무기 파괴하는 거 그 미사일을 미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서로 우리나라하고 의논하고 북한이 핵이 있으니 우리 미국하고 한국은 동맹국이라 그래서 사드를 빨리 만들어서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긴 중요해요. 그럼 우리 한국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택한 백세지만은 전부 허감이 덮여 잠이 들어서 목사님들도 성경 안 믿어요. 강도국 믿지. 그래서 애굽은 미국인데 검정발 저울 들었는데 도움을 기다리고 받아왔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유다왕 시드기야도 에스겔 17장에 보니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 도움 받지 못하고 북방 바벨론 칼에 눈알 빠져 잡혀갔어요. 애굽은 사람이 믿을 게 아닙니다. 돈, 경제권,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 나올 때 5절에 검은 말 저울 두고 나왔죠. 조금 백마 2차신 올 때까지 도와주지만은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물질주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흰말탄 백말탄 예수님은 말씀이 그 노고스인데 말씀이 두 번 이기지. 이 말씀을 가정해서 붉은 말 아수르 칼이 오고 검은 말 검정 말 애굽에 저울이 오고 또 아수르의 청황정말 개휼이 오고 순교자가 울고
병바 2차 성지가 나타나서 승리하고 스가랴 1장 6절 이하에 검은 말이 없어졌는데 6장 6절 보니 북쪽으로 갔어요. 근데 8절 보니 병말 탄 사람이 북방 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게 여기 이사야 36장 7장 8장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자, 소선지가 받은 계시나 대선지가 받은 계시나 하나님 계시니 똑같아요. 7절에요. 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 미국이 우리를 못 도와줘요.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도와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애굽의 팔을 꺾었어요. 에스겔 29장 그렇죠. 애굽의 팔이 두 개 꺾어졌어요. 그래서 의지를 못해요. 이것이 74년도 11월 달에 포드 대통령이 소련에 갔어요. 우리나라 하룻밤 자고 사진 있죠? 기념우표. 자,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이 말은 히스기야가 신앙 양심이 맑아요. 그래서 유다 땅에 우상을 철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 때서도 노뱀을 계속 믿어요. 노뱀을 작은 노뱀을 만들어 골방에 감춰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노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뱀님, 노뱀님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예? 그러게 히스기야가 집집마다 다 조사를 해서 노뱀을 전부 꺼내가지고 망치로 깨버렸어요. 그게 노뱀이 하나님 아니고 누후수단이다. 따라서 누후수단 노쪼가리 노쪼가리다. 그렇게 저 북쪽에서 아수르 소문 듣고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 신을 다 때려부쌌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다 때려부쌌대. 우상 철폐해서 알고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18장 4절 이하에 이 사건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산당, 제단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 신이 아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기가 뭡니까? 시합하자.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기란 것은요, 자, 엘리야가 가부 집에서 3년 반 숨었다 나왔잖아요. 준비됐어요. 근데 갈멜산에 아합과 이세벨이 산마리아에서 길은 850명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럼 엘리야 한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대기, 이제 대기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는 나는 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부터 먼저 하라. 자, 제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너희 신이 내려와서 이 제사를 받나 하라. 그런 시험 문제요. 그러니까 이 우상단지들이 아침부터 계속 부르짖어도 마귀가 못 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게 엘리야가 옆섰다가 야 이놈들아 너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심차게 불러라. 너 신이 어디 외출을 갔는가 보다. 미국 갔는가 보다. 불러라. 약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그름한데 엘리야가 너 신이 죽었다. 안 오지 않느냐? 우리 신을 보여주고마. 그래서 엘리야 열두 돌단 쌓고 장작 위에 물을 부어요. 물을. 사람이 불을 붙여도 못하게 물을 붓고 도랑을 파놓고 물을 부으니까 나무가 다 젖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여호와 야외. 그 엘리는 하나님, 야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 그 이름이 뜻이 엘리야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니까 불이 창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태웠단 말이에요. 예? 한 사람이. 850명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가 들었었냐 그 문제죠. 하나님이 쓰는 종이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누구를 들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학계에서 걸어 다니는 누구를 통해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누가 이루느냐. 한 구원자가 누구냐. 이사야 둘째 아들은 누구냐. 오늘 우리 주변에서 뭐 동방 역사 엉터리 많은데 족보가 없어요. 이 목사님 모르면 역사 못해요. 왜? 이 목사님은 이사 7장 4절에 살야섭은 최다들이고 이사의 큰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예표가 수이란 말이에요. 그 족보 개통 없으면 역사 못해요. 자, 예수님은 족보가 마태 몇 장 있어요? 네? 1장. 그 우리 족보에서 술바비가 나와요. 여러분들 세상 족보 있죠? 장시 어느 장시요? 인동장시야? 어느 장시야? 몰라 그것도? 장시요. 그렇게 족보 있죠? 그럼 할아버지 계셔? 할아버지 있지? 족보에 보면 다 있죠? 족보가 우리나라 특별히 족보를 따지거든요. 하나님도 족보 따져. 아브라함 족보에 와야 복을 받아. 아브라함 족보 아니면 복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어느 족보를 하세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왔다고요. 누구 집에? 다윗의 집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말씀 맞는 다윗이 말씀은 솔로몬의 집에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요. 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신은 더 더러우면서 뭐 솔로몬 더럽다 해. 솔로몬 정상이요 그래도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 입을 안 빼줬거든. 딱 집어넣고 족보에다가. 예? 그 하나님은 사랑이 채철 넘치기 때문에 야곱의 죄는 보지도 않아요. 왜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사랑이 강해 죽음이 강해. 그렇지. 예수가 사랑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 사랑이란 말이요. 그럼 죄가 많아야 사랑이 보람이 있지. 죄가 10원짜리인데 뭐 사랑을 부어주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죄가 산더미 같아야 사랑이 큰 거 보이지. 예?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네. 왜 의혹을 합니까?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을 그냥 주면 안 돼요. 공격이 아니에요. 사랑은 죽을 사람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재통에 빠져서 그냥 놔두면 죽는데 조건 없이 건지는 게 그게 독생자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거요. 응? 구주 예수 의지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예수님이 보낸 종인데 유다 왕인데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죠. 원수가 못 이겨요. 더라도 못 이겨 죽어요. 하룻밤에 18모친 죽어요. 이사야 히스기야 기도에 하룻밤에. 그럼 소련이 우리 한국 와서 죽어요. 한국은 바벨론 잡는 틀이요. 예? 예레미야 몇 장이요? 50장 몇 절이요? 24절이지. 그건 이집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소련 잡는 틀이요. 틀. 예, 틀을 놨더니 소련이 탁 잡아. 탁! 이렇게 잡아서 7월 15일 날 송장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적은 나라가 가장 큰 나라를 이긴 거죠. 지약 강성이요. 지력이 타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야 들리죠. 내 육신의 길은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이게요.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애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그 거짓말이요. 처녀 애 낳았다는 거짓말이 참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요, 할머니요. 예수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처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요, 교회 오지요.
성탄절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요. 아주 극소수요. 9절이에요. 자, 36장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들 무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요. 한국 정부가 하나님 안 믿어요. 미국 믿지요. 예? 유엔을 믿지요.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서, 올라와서, 그렇게 아수르가 유다에 올라와. 유다가 높아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를 범할 적 없고요. 창세 49장 8절에 유다는 이겨놨어요. 여호와 니시로.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세계를 구원하는 애굽 땅 중앙재단 수르바벨이요. 이걸 안다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예?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요. 모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사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보십시오. 아수르는 무신론 국가요. 어떻게 아수르가 야 예루살렘 치는 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라 합니까? 그 아수르도 누가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악한 종이지. 예레미야 25장에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내 종이라 했어요. 바벨론. 그럼 아수르도 종이요. 그 북한도 부지갱이 종이죠.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보낸 아수르 몽둥이. 자,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뭐요? 진노 막대기죠? 그 다음 한나라에 꺾어버려.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자, 이사야 10장 5절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인데, 이사 10장 제목이, 응? 하나님의 작정이 아수르 몽둥이 쓰고 버린다는 거죠.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 막대기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 그럼 한국에 하나님 노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수르가 잡아가라고 막대기를 들고 와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오늘 소련이 행복 있죠? 행복이 터지면요, 인간 쓰레기 쭉쭉이 다 불타 죽어요. 그건 하나님 알고건 데려가요, 하늘로. 내가 그를 보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요. 한 나라를 치게, 한 나라가 유다요. 하나님 유다를 깨끗이 만들려고 청소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그렇게 한국의 쭉쭉이 아수르 소련에 다 잡아간다고요. 노락은 강제로 뺏어가요.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밝게 하려 하여거늘. 그렇게 우리 유다를 하나님이 선지국가 만들었고 유다에 필요 없는 사람을 아수르 붙였는데 아수르 그걸 몰라요. 몽둥이인 줄 몰라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 그래서 교만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소련은요, 아수르는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그게 수정통치 와도 몰라요. 소련이 하나님 몽둥이인지 자기들은 몰라요.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래서 36장 히스기야 때 왕 거요. 교만해가지고 한 장 넘기세요. 12절 이름으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이게 11할란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 아수르 몽둥이 쓰고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람 에브라임은 부지갱이죠. 그 아수르는 몽둥이죠. 우리 한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6.25 때, 예? 남침하고 일제시대 때. 그다음 13절 그의 말에, 아수르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이게 타락한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박사 총명해도 하나님 뜻을 몰라요. 열국의 경계로 온 것고 그 다른 나라 잡아먹었지. 그 이제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이 사유주의입니다. 부자들 잡아가고.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 얻음 갖고 힘 안 들이게 새알 줍지 주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에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도다.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망대게 쓴 아수르 자신은 모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니 바보야. 아수르는 도끼야. 도끼는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도끼 들었어. 응? 그래서 저 판문점에 818 도끼 많은 상 있죠. 그 진짜 도끼 들고 왔더라고요. 인민군이 도끼로 미군을 둘을 찍어 죽었어요. 뭐 미군이 무슨 뭐 장작이야? 응? 그 나무 가지 치는 사람 와서 너더러 도끼 찍어 죽었다고 둘이요. 참 무참한 놈들이지. 공상위는 정말 무참해. 마귀는요. 응? 그래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스스로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아수르야 넌 내 손 톱이야 도끼야 네가 하나님을 지배한다고 무신론이라고 이놈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은 천지 충만한 신이야. 너는 안 보이지? 보세요. 일곱 머리 짐승은 눈깎이가 막혀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예?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지금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구원의 말씀이에요. 환난을 피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면요. 영생 복락 누리고 종말의 예언의 법 이사에서 못 들으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알아듣겨요? 예. 오늘 유다가 뭐이며 아수르가 뭐이며 역사가 누구 하는지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도 종을 통해 해요. 근데 종을 완전히 기르기 위해서 고난에 불못 던져놓고 달달 볶아요. 콩 볶듯이. 볶여서요? 볶으면 맛이 달라져야 돼. 고소해야 돼. 예? 안 볶으면 비린내나. 콩이 비린내나지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생콩을 먹으면 어떻게 해? 맛이 비리비리하지. 그러면 뻥튀기 하면은 없어지지. 아주 변화가 돼버리죠. 콩은 콩인데 달라. 자, 본문 봅시다, 이제. 36장 12절에 납사계가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납사계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납사계가 가로되 내 주께서 네가 무슨 주냐 막대기가 응?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의에 그게 유다를 우습게 하러 유다 사람 보고 대변 똥 먹고 오줌 먹으래 북방놈들이 하는 소리가 교만해서 응?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13절 이에 납사계가 일어나서 아수르 대표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 착하게 지금도 칼막서 내린 스탈린 오늘 푸틴이 자기들이 세계에 강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는 몽둥이야. 내가 초막절에 한국서 꺾어버릴 거야. 예? 이 초막절이 뭔지 알아요? 유다의 승리요. 선지국가 되는 날이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예? 우리 죄짐을 주님 맡아주는 날이 유월절이요. 근데 유대인을 유월절 안 믿어요. 이상하죠? 왜요? 귀가 눈이 막혔어요. 근데 세상에 지식은 열려가지고 박사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이 세계 1등 국민이요. 근데 영적으로는 바보야. 자,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게 무신론이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우리를 믿어라. 응?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오늘 좌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소련을 따라가요. 언제든지. 보세요. 일곱 머리 가운데 애굽이 첫째 머리죠. 그 첫째 머리에서 400명 종살고 하나님 앞에 남았는데 다 따라갔어요. 두 명 남고 다 따라갔어요. 그게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다부시지 캔슬이 갔죠. 다 따라갔어요. 누굴 따라갔어요? 스탈린 따라갔어요. 거짓 평화. 응?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물질로 그 유물로는요, 물질밖에 없다 이게요. 그 공산당이 하는 말이 우리 말만 들어지면 먹고 마시고 준다는 거예요. 응?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는 것이 네가 주는 거냐? 그 유다가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많이 맞아요. 세상 바람을, 응? 미혹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는데 그 마귀는 자꾸 와서 넘어뜨려 죄를 지켜요. 그럼 하나님 죽여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택한 종은 붙들어줘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버리잖아요. 그 사울의 기름이 사울왕의 기름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렇게 사울은 구원 못 받아요. 기름이 옮겨졌거든요. 자,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소련의 사명은 막대기 사명이고 우리는 얻어맞는 사명이요. 한국은 얻어맞아야 돼. 그래서 세 번 왔잖아요. 일본이 때렸어요. 첫 번째로.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쳤어요. 그 두 번째 1950년도 6.25 동란 났어요. 부산까지 쫓겨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소련이 전국적으로 덮여요. 11 한란에. 그 유다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강하게 살렸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예?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육적 군인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훈련소가 있잖아요. 영적 군인도 훈련 받고 우리 이 교회가 훈련소요. 여기서 훈련 받고 합격인을 맞아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그 붉은 용은 마귀는 막 공격해. 영으로, 육으로, 영육간에 막 찔러요. 대적해요. 그렇게 야곱은 냉갈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강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 구약에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지고 끌려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책임지고 유월절로 해결하고 초막절로 육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에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준 것이 없어요. 예수란 이름.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예? 근데 이만해가 뭐 재림 예수라고 말이 됩니까? 예? 문성면 씨가 재림 예수라고? 박대선 씨가 감난나무라고? 왜 죽어요? 그렇게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불태역자는 마귀 따라가고, 태역자는 안 따라가요. 왜 하나님 지킨다고요? 예? 하나님이 손 그늘에 감춰놨어요. 마귀가 잡아가도 하나님 찾아봐요. 그래, 구약 역사가 종말에 될 걸 미리 보여준 것인데, 지금 기독교가 다 잡혀갔어요. 미혹에. 근데 초막길에 찾아와요. 14만 4천과 흰무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 새 시대 가면요. 감개무량해. 야, 우리는 날 때부터 죄만 지었고, 살면서 죄만 지었는데, 어떻게 새 시대 왔느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다 인도했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가 클까요, 적을까요? 예! 새 시대 가서 감사가 차고 넘치라고 이 땅에 마귀한테 끌려댄 것을 주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죽어주시고 이사야서를 줬다, 그 말아요. 그, 읽고 들으면요, 자꾸 깊어져요, 맛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정말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수르가 대단히 교만해. 최고야. 예, 최고야. 그게 마귀 교만이 왔어요. 마귀가 쓰는 악한 왕이 아수르 왕이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예, 하나님 신은 참신이고 마귀도 거짓신인데 우상 국가들 또 이방 종교는 우상 종교입니다. 불교, 유교, 뭐 천도교, 바하이교, 해교, 응? 얼마나 종파가 많아요.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그게 아수르가 최고야. 아수르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도. 응?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빙자해서 이 아수르 놈이 여호와의 손에 몽둥이인데 주인을 보고 욕을 해요. 주인 보고 그 도끼가 나무꾼 보고 네가 누구냐 이 나무꾼아 네가 누구냐 하면 도끼가 그 말하면 나무꾼이 뭐라고 할까요? 이 자식아 너는 도끼잖아. 내 손에 있잖아. 던져버리면 끝장이지요. 그걸 몰라요. 이 도끼가 도끼 같은 아수르가 하나님 누구지? 그 무신론이 뭐예요? 무신론이 예? 그 입이 안 섞겠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요? 아 신의 세계 살면서 신이 만들어준 이 우주에 살면서 신이 없다고요? 이 땅에 집이나 땅이나 산이나 주인 없는 게 있습니까?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집. 주인 없는 게 있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이 지구는 누가 주인이요? 예. 하늘과 땅은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지. 그걸 모른다, 이게. 마치 철어놓은 애기가 우리 엄마 없어. 우리 아빠 없다고. 이 집도 누구 집인지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래. 예. 오늘 하나님 없다. 이 병신 바보. 등신이. 예? 맹총이. 여름 맹꽁이가 없어, 맹꽁이가, 예? 맹꽁이는 만나, 여름 논에서 맹맹맹, 맹꽁맹꽁 하잖아요. 그 맹꽁이가 앞뒤가 없어요. 그게 뱀은 뱀이지. 이거는 공중곳에 용이 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사람을 구원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원론, 협상주의는 용의 주의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이 이사야서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따라가야 구원받지. 그 이사야서도 아무데가 아니고 19장에 중앙재단을 봐야 돼요. 중앙재단. 하나님 세운 재단에 오대강국도 세운 재단. 이사 8장에 이사 두 자들 찾아봐야 되고 45장에 동방고래주 찾아가야 되고 학교에서의 수르바벨 머리돌 다림줄 잡아야 재림주 만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자 이제 히스기야 방백들이 사내리브가 막 이렇게 공과 치니까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야 조용해 내 말 들어 그래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 대답할 것이 못돼 예. 거짓말은 무슨 대답합니까 공상당은 100% 거짓말인데 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응? 야 하나님 모욕하는 저 아수르 놈들 대답할 거 없다. 그래서 지피지기자는 백전불태야. 그렇게 히스기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실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모욕하는 저놈들 말하지 마. 대답하지 마. 그런데 저 아수르 원수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지만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을 섬겨요. 저 우리 제단은 하나님 마지막 쓰는 수르바벨 제단이에요. 그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이겼어요? 몇 년도에? 이게 75년도거든. 저 이사 36장, 39장, 75년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겨놨지만은 우리 주변에 뭐 세일교 해서도 우리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죠. 왜? 하나님이 길을 막아놔서 눈을 감겨서 봐도 들어도 몰라요. 그렇게 내 영적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한 목사인데 대구 갔어요. 대구 부활측
박국보 그 단체 가서 전도했어요. 당신들 여기서 뭐 합니까? 지금 순이 나와서 지금 서울에서 역사하는데 여기서 뭐 합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순이 나왔다고요? 누구요? 어디요? 그 상도도 가면 최대강 목자 있잖아요. 그렇게 에이 그 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봐도 들어도 몰라요. 왜? 하나님 길을 막아놨어요. 응? 그럼 우리 재단은 언제 나타나느냐? 한 구원자가 초막절 가지요. 초막절 전에는 있어도 없는 거 짓밟혀요. 마개가 막아서 막 걸음터미를 만들어 걸음터미를. 원래 하나님은 몰아계신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모르게 일하셔요. 마귀들이 모르게. 마귀가 알면요.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응? 여러분, 마귀가 시큰이라고 쇠사슬을 묶여서 지옥 가는데 하겠습니까? 모르게 하는 거죠. 응. 또 하나님 종들은 알려줘요. 야, 네가 이렇게 지렁이다. 너는 짓밟힌다. 너를 내가 잠깐 전통에 감춰놔도 숨어있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인데 여기나 육이나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와있어요. 벌써 이삭에게 맹세했어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 주어서 이 땅을 나누어서 한번 살아봤어요. 그게 구약이지요. 근데 예행연습이야. 포면적이야. 그래서 이면적으로 진짜는 예수님이 이삭이요. 예수님이 예, 우리 임금 구세주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 22절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셉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납사기의 말을 고하니라. 여기 엘리야김과 22장 나오지요. 정권 잡았어요. 정권. 여기는 궁대 대신이요. 그렇게 구약의 히스기야의 궁대 대신 엘리야김은 그저 방백이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22장에 종말에 예, 유다 한국 땅의 왕은 엘리야김과 정권을 가졌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름은 그때 구약 이름 가졌지만은 그때 구약에 박정희가 없으니까 그때 히스기야 정권의 예, 궁대 대신을 왕으로 쓰겠다고 이사 20장에 선지국과 대한민국의 유다의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말씀 봅시다. 33장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난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꿨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매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의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나이다. 우리 심령 고수를 찔려 쪼개고 예수님 같이 만들어 주시나이다. 이제 시련기가 지나면 초막길에 잠시 지나간 후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어떤 무신론 모든 이방 종교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겠나이다. 여기에 들어보내려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말씀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통을 받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난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해주시고 시온산에 남은 자가 되어서 천열매 되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불러 드릴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되게 오늘도 꼭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래길이 많습니다. 미혹이 많습니다. 흑암이 덮였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울면서 주님 계시만에 가서시 우리도 가야 되겠사오니 성경 따라가는 게 구원이요 성경을 모르는 건 멸망이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에 듣는 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안 줬다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택자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불택자는 막아주니 알 수가 없나이다. 주여 귀를 연 종들을 이 자리에 모아서 선구자로 쓰시고 호소 불려드려서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수요 예배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